자, 수정과 마사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다음 빈칸에, 다 했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 동명사 형태로 써라. Ride, take, keep, save, learn.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요. 그래서 four finger가 뭐든가요? four finger가 뭐든가요? 이거는 뭐디? 또 조사 안 해왔어? 또 시간이 없었어? Four finger가 뭐예요? 저 집게 손가락이죠. 이걸 얘기하죠. 엄지다음 두 번째 손가락. Four finger. 오케이. 그 다음에 daily. 다이어리는 일기죠. daily는 뭐든가요? 그렇죠. 매일의죠. 매일의. 그러니까 데일리 뉴스 하면 매일매일 하는 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데일리. 오케이. 그래서 뭐 a foreign language 하고 있네요. 뭐 a foreign language.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4핑거로 마음이 바빠갖고 4핑거로 잘못 봤네요. foreigner는 뭐예요? foreigner. foreigner. foreigner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러니까 foreigner 외국인. 그래서 foreign language가 뭐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겠죠, 외국어. 그러면 이 문장이,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외국어 뭐 하는 것? 그렇죠, 외국어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니까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하면 되겠죠.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earning 대신 쓸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나스 favorite activity is 뭐 pictures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나스 favorite activity is의 뜻은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그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사진 찍는 것이다군요. 미안합니다. 사진 찍는 것이다니까 뭐겠다? 그렇죠. Taking pictures 하면 되겠네요. 사진 찍는 것이다. Yuna's favorite activity is taking pictures. 그 다음에 taking picture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taking 대신 쓸수 있는 형태는 또 뭐가 가능한가? 이것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돈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네 돈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럼 니돈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 니 돈을 뭐 하는 거? 저금하는 것이겠죠. 그럼 니돈 저금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Saving your money is important for the futur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Saving your money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Saving 대신 쓸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뭐가 가능할까? 4번, his good habit is 뭐 a diary every day. 그래서 그의 좋은 습관은 일기를, 그렇죠, 매일 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의 좋은 습관은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is good habit is, 그렇죠, keeping a diary every day. Keep a diary가 일기 쓰다죠. Keep a diary, write a diary 같은 표현 꼭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keeping a diary every day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keeping 대신 쓸수 있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네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신난다 이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신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Coaster is exciting 하면 되겠죠.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마찬가지 riding a rollercoaster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riding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그렇죠. What is not easy 하면 되겠죠. 무엇이 쉽지 않은가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하는 것. 그래서 문장에서 무엇으로 사용됐습니까?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그렇죠. 주어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럼 learning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은, 그렇죠, to learn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근데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not easy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떻게 쓴다? easy.
It is no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그렇죠. 그래,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to learn a foreign language를 보고 진주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난, Yuna's favorite activity is taking pictures 에서 taking pictures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Yuna's favorite activity. 하면 되겠죠. 그래서 Yuna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이니? Yuna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사진 찍는 것이다.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무슨 어로 사용됐어? 보어로 사용됐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명사 보어로 사용됐죠. 그 다음에 to take pictures 할 수 있다 라고 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상관없다. 그 다음에 saving your mone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importan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What is important for the future라고 물었으니까 문장에 뭐로 사용됐다? 뭐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됐다. Sav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To save 할 수 있고 이 형태 안 좋아하고 영어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어떻게 된다? Future to save your money. 그렇죠. It is important for your future to save your money. 그래서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뭐 하는 것이요? To save your money 하는 것. 이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고 가주어, 진주어 부분으로 쓴다. 다음, his good habit is keeping a diary every day. 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What is his good habit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at is his good habit?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어로 사용됐다? 보어로 사용됐다. 그래서 keeping a diary 대신 뭐라고 할 수 있다? To keep a diary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보어로 사용됐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riding a rollercoaster is exciting 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고 What is exciting? 이라고 물으면 되겠고 어순이 안 바뀌니까 무슨 어로 사용됐고 주어로 사용됐고 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다? To ride고 그 형태를 좋아하지 않아서 뭐라 그런다? It is exciting to ride a rollercoaster 가주어 진주어 부분으로 쓴다 맞습니까? 칼질하기 무엇은 기차로 타령하고 여행하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Traveling by train is fun. 이렇게 하면 되겠죠. Traveling by train is fun. 그래서 여기에다가 traveling by train을 밑줄 꺼놓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명 traveling by train을 보고 뭐라고 한다? 주어인데 뭐라고 한다? 동명사 구라고 한다. 동명사 덩어리라고 한다. 그래서 동명사 구가 하는 역할이 뭐다? 주어다. What is fun? 이라고 묻겠죠. What is fun? Traveling by train is fun. 그래서 이 대신에 to travel 할 수 있고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은 뭐다? It is fun to travel by train 이라는 스타일로 훨씬 더 많이 표현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은 TV를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어떻지 않다? 좋지 않다. TV 하루 종일 보는 것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TV 하루 종일 보다. Watch TV all day. TV 하루 종일 보는 것. Watching TV all day is not good. 맞습니까? 그래서 Watching TV all day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이 덩어리를 보고 무슨 구라 그러고 동명사 구라 그러고 뭐의 역할하고 있다? 구어 역할하고 있고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not good to watch TV all day long. 아, 롱을 빠뜨렸네. 아, all day. 아, 롱 안 써도 되고요. all day만 해도 되겠다. 있습니까? 여기까지 캐치업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엇은?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떻다? 영어로 편지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편지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편지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영어로 편지 쓰는 것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hard. 하면 되겠죠. So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hard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What is hard? 라고 물었겠죠. 계속해서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동명사 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It is hard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이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Okay. It is hard writing a letter in English 하기도 합니다. It is hard to write만 쓰는 게 아니고 It is hard writing a letter in English 하기도 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뭐뭐들 중 하나 할 때 쓰는 게 바로 뭡니까? 뭐뭐들 중 하나 할 때 쓰는 게 바로 one of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 one of 오케이,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 one of her hobbies죠. One of her hobbies.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 이번엔 cooking이 동명사 구조 뭐 물론 한 단어지만 구라고 부를 수 없지만 동명사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보호 역할 요리하는 것이다가 되고 있죠. 그니까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쿠킹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one of her hobbies? 그녀의 취미 중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방 꾸미는 것은 재미있대요. 무엇은 어떻다 재미있다. 방 꾸미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방 꾸미는 것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방 꾸미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is interesting to decorate a room.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4번 빼곤 계속 주어로 사용되고 있네요. 4번만 보호였고요. 1, 2, 3, 5는 계속 주어입니다. 동명사 구가 주어가 되면 주어가 길어져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장이 아닌데 원어민들은 동사가 빨리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자, 계속해서 6번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네요. 무엇은 어떻다 위험하다. 오케이. 그래서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dangerous죠. 그럼 it을 풀면 되죠 원래대로. 그래서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 swimming in deep wa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swimming in deep water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dangerous.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dangerous to swim in deep water. What is dangerous? 주어로 사용됐네요. 다시 그다음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very important 하다. 그것은 매우 중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very important죠. It is very important. It을 원래대로 풀면 되겠죠. 병을 재활용하는 것 recycling bottles. Recycling bottles. Recycling bottles. Bottles 보고 day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Recycling bottles is very important. Okay,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It is very important to recycle bottles. 이 형태로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빼곤 전부 다 동명사 구가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4번만 것이다 된 보호가 된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다는 뭐예요? 좋은 친구 사귀다.
오케이. 그래서 어하고 friends는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make good friends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건 좋은 친구를 사귀다고요. 좋은 친구 사귀다를 좋은 친구 사귀는 것 하고 싶으니까 making good friends. making goo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좋은 친구 사귀는 것 하나 둘 안 되죠.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making good friends 보고 are가 아니고 making good friends 보고 is 해야 되겠죠. making good friends is importan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당연히 what is important 라고 묻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문장은 it is important to make good friends 하면 되겠고요. 다음, 내 취미는 꽃을 기르는 것이다. 오케이, 꽃을 기르다. 꽃을 기르다. grow flowers. 꽃 기르는 것. 꽃 기르는 것이다. is. 그래서, my hobby is growing flowers 해도 되고 my hobby is to grow flowers 해도 되고 what is your hobby에 대한 대답이고 이번에는 드디어 오래간만에 보호로 사용했죠. 것이 거기다 했으니까 my hobby is to grow flowers. 자 이제 59 수업이네요. 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이거랑 정확하게 거울처럼 딱 반대되는 게 이 앞에 뭐로 사용되는 뭐 배웠어요? 그렇죠. 목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를 배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목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 할 때 많이 배웠던 거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to 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누가 있었더라? 하나 있고 또 성민이 뭐? need to do, hope to do, need to do, want to do 또 뭐가 있었더라? 결정하다가 있었죠?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 decide to do가 있었죠? 그쵸? 또 뭐가 있었더라? 계획을 세우다도 있었죠? plan to do도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소망하다도 있었죠? wish to do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decide to plan to do, wish to do.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봤을걸요? 그쵸?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안 배웠으면 나쁜 선생님이고요. 배웠어, 안 배웠어? 그쵸? 시험 시간에 친구랑 열심히 놀고 있어서 몰랐어요? 자, 이제, focus 59. 59에서 할 건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들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발냄새 지독한 애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명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자 그러면 Reading Science Magazines가 아니고 Read Science Magazines는 뭔 뜻이에요? Read Science Magazines 하면 과학 잡지를 읽다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얘를 Reading Science Books 하면 무슨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돼요? 과학 잡지 읽는 중이도 되고 과학 잡지 읽는 것도 되죠? 지금은 무슨 뜻에 대해서 하겠다? 뭐뭐 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다. 얘 끊어읽기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s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즐긴대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Reading Science Magazine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요? What do you enjoy? 라고 묻죠. 그쵸? What do you enjoy?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지금 내가 무슨 설명하는 거야? 이 부분이 무슨 어 역할 한다? 오케이. 야, 목적어가 뭔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잖아. 목적어가 뭔지를 설명했잖아. 목적어는 무슨 품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럼 enjoy는 뭐뭐하다가 아니고 뭐뭐하다를 뭐로 바꿨을 때 뭐뭐하는 것을 즐기다 할 때 to read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To read, I enjoy to read science magazine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얘 말고 enjoy 말고 누구는 reading 해도 되고 to read 뭐가 없는지 상관없는 애도 있었잖아. 다섯 개 가르쳐줬어. 그쵸? 맞습니까? 아, 여섯 개구나.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reading come science magazines 되고 to read science magazines 되는 애가 누구였더라? 그쵸? like랑 또 love랑 반대되는 hate랑 그 다음에 start랑 begin이랑 그쵸?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start to do start 뭐 이게 계속 다 흘러낸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to do만 좋아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뭐 하는 것을 조망하다 얘들은 to do만 좋아한다 했죠? 그러면 이제 배틀부터 보자. 그쵸? 이렇게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는 건 enjoy 말고 쭉 여기다 이제 적어 놔야 될 거죠, 지금. 그렇죠? enjoy도 무엇을 즐기다 할 때 doing만 좋아하고 또 누가 있었더라? 기억나는 대로. 어? mind doing.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 나오면 꼭 적어 두세요.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enjoy doing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또 이강이 생각나는 거 뭐 하나 있습니다. give up doing 그렇죠. give up doing 몰랐다면 적어두시고요. give up do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죠.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또 수민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 끝마치다 라는 영역도 있었죠? 그렇죠. finish doing이죠.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reading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이 슬슬 안 나기 시작합니까? 연습하다가 있었죠.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뭐가 있었습니까? practice doing 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한 8번, 10번 정도 하면 외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한 번 만에 못 외웠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10번 만에 못 외웠다면 좀 문제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 그렇지. 와우. avoid doing 있었죠. avoid doing. 머리 좋은 건 인정. 그렇죠. 게으른 것도 인정. avoid 뜻이 뭡니까? 그렇죠. 피하다. 피하다. avoid do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근데 슬슬 미천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거 없습니까? 이제 선생님 힌트를 줘야 되나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그렇죠. keep doing이었죠.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doing. continue하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keep은 doing만 목적으로 의미했죠. keep doing. 또 뭐가 있었더라? 디나이 doing 있었죠. 디나이 doing. 디나이 뭐 하다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건 뜻도 써야 된다. 부인하다.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디나이 doing. 야 너 걔랑 그 발꼬랑 내 지독한 애 만난다며. 아니 안 만나거든. 디나이 meeting him. 시험 문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동사의 목적으로 씁니다.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 첫 번째 설명. 목적어. 자, 목적어가 사실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의 목적어도 있고, 뭐의 목적어도 있고.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뭐의 목적어도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죠. 전치사도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 더 룸이죠. 그 방 안에 in the room 이러잖아. 그렇죠? in the room, the room 한번 잃어봤자 it, in it 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녀석들을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되돌아볼까요? 제안하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거죠.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About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었죠? How about meeting at 5? 그리고 이거 설명할 때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How about meet at 5?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How about meet at 5은 5시에 만나다 어때가 아니고 5시에 만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5시에 만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실 5시에 만나는 것이란 표현은 meeting at 5도 되지만 뭐도 돼요? To meet at 5도 되죠. 근데 how about to meet at 5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그랬죠. 왜? How about to meet at 5? 이것도 5시에 만나는 것이고 meeting at 5, to meet at 5도 5시에 만나는 것이고 meeting at 5도 5시에 만나는 것인데 왜 얘는 왜 안 될까? to가 to 부정사에 to도 있지만 무슨 to도 있습니까? to school 할 때 to를 보고 뭐에 to라 그래요? 전치사의 to라 그러죠. to 부정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to 부정사의 to라 그러죠. to 부정사. 하지만 to 부정사의 to만 있는 게 아니고 to school 할 때 to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how about to meet at 5 하면 마치 뭐가 연달아 두 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in to 뭐 in on the 뭐 in on the 아니 in on Sunday 뭐 이런 표현 같이 느낀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to do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뭐 want, hope 이런 애들이 위주고 ing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누구들하고 동사로서는 이런 애들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예문 William is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flowers 하고 있죠. 윌리엄은 꽃사진 찍다에 관심 있는 거야. 꽃사진 찍는 것에 관심 있다야. 얘를 하다, 얘를 do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아니면 is로 바꿀 수 있어야 돼? is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do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되겠다? do가 is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to do가 되는 방법과 뭐가 있는데? doing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전치사 뒤니까 to do 연달아 전치사 두 개 오는 느낌 말고 뭐? taking pictures of라는 뭐의 형태를 가진다? 동 명사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윌리엄은 꽃사진 찍다에 관심 있다가 아니고 꽃사진 찍다를 꽃사진 찍는 것.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제 다 듣고 싶으면 What is William interested in?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부른다? 명사라고 부른다. 근데 뭐로부터 왔다? 동사로부터 왔는데 동사가 ing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to do가 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라 그럽니까? 명사적 형용법이라 그러죠. 명사처럼 쓰인 동명사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be good at 뭡니까? be good at be good at의 뜻이 뭡니까? 비고댓의 뜻이 뭔지 모릅니까? 오케이. 비고댓의 뜻을 모르겠으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굿포하고 뭐가 다른지 비굿포는 무슨 뜻이고 비고댓과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비푸어렛은 무슨 뜻인지 오케이. 오늘 일찍 와서 뭔가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세차 사는 것을 뭐 했다? 포기했다네요? 포기하다라, 그치? 하필이면 왜 포기하다를 했을까? 그치? 뭐, 그들은 세차 사는 것을 원했다도 아니고, 그치? 어? 누구는 나는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을 캠프에서 축구하는 것을 뭐 했다? 즐겼다. 왜요? 왜 하필이면 즐겼다지? 원했다, 뭐, 희망했다도 아니고, 즐겼다. 좋아했다, 뭐, 좋아했다, 뭐, 아니고, 왜 하필이면 즐겼다, 뭐, 이런 거 있을까? 무슨 시제? 예, 당연히 과거 시제죠, 이거. 난 그들은 세차 사는 걸 포기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 헤어 디자인은 일하, 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오케이. 왜 하필이면 좋아하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할까? 3번은 답이 몇 개? 답이 최소한 두 개죠. 좋아하다니까. 네가 뭐 좋아하지 않는다. not을 넣긴 했지만 like니까. 그 다음에 다음은 밤낮으로 노래하는 것을 뭐 했다? 연습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네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연습했다? 답이 몇 개? 한 개죠. 연습했다니까. 다음, 누구는 아이들은 무엇을 큰 나무 오르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무슨 시제? 무슨 시제요? 당연히 과거 시제죠. 뭐예요? 아, 시작한다가 아니고 시작했다니까. 그니까 답이 몇 개? 답이 두 개죠. 그렇죠? 뭐니까? 시작했다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죠. 그니까 3번하고 5번은 답이 여러 개네요. 그 다음에 완성해라. 뭐 이거 가지고 뭔 뜻 만들고 싶으냐 이 말이네요. 2번은 힌트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2번은 너에게 고맙다, 뭐뭐 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만드는 말이에요. 뭐뭐 해서 뭐뭐 해준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 이런 뜻이네요. 뭐뭐 해준 것 때문에 누구누구에 너에게 고마워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해준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마워. 나는 제이콥과 이야기 나눈 것을 즐긴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죠. 정신 좀 차리시고요. 다음, 자, 이야기 나누다, 뭐, 대화하다, 말하다인데요. 말하다. 누구누구와 대화하다네요.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말하다, 여기 뭐가 있는데,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죠. 이거 말고 뭐, mention도 있고, 많지만, 이 중에 뭘 써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제이콥과 얘기를 나누다. 그니까, 제이콥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이런 표현할 때 뭘 써야 될지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그 다음에 늦어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 죄송한 거야? 그렇죠. 내가 미안한 거죠. 그렇습니까? 뭐뭐 때문에 늦다 때문에 미안합니까? 늦는 것 때문에 미안합니까? 그렇죠. 늦다를 늦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늦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에게는 필요 없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늦는 것 때문에. 늦은 것 때문에. 됐습니까? 네, 시제는 뭐 현재고요. 현재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focus 60. 오케이. 두 가지, 이번에는 형태 비교죠. 형태 비교. 형태 비교 가겠대요.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뭐가 다른가? 어떤 형태하고 어떤 형태하고 doing 형태하고 to do 뭐 to be일 수도 있습니다. 얘도 물론 뭐일 수도 있고 being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대표가 do기 때문에 선생님 뭐 doing, to do 이렇게 얘기하지만 being이나 to be도 뭐 동명사, to 부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doing과 to do가 서로 doing과 to do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형태만을
doing만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지거나 또는 어떤 형태만을 to do 형태만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에 대한 뭐만 it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 ing 형태만 좋아하는 건 뭐 enjoy doing 그냥 하지 말고 이제 붙입시오.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됐습니까? 자, enjoy 즐기다죠. finish 끝마치다고요. avoid 뭐하다 했더라. 피하다. 됐습니까? mind는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동사로 쓰이면 싫어하다, 꺼리다였죠. give up 뭐하다? 포기하다. 그럼 여기 빠진 것들 한번 볼까요? 여기 빠진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빠졌죠? 아까 했는 거 중에. 그렇죠. practice doing이 빠졌죠. 써두면 좋겠죠. 자꾸 쓰면서 익히는 겁니다. 그렇죠. practice doing. 또 뭐가 빠졌죠? 아까 했는 거 중에. 그렇죠. deny doing이 빠졌죠. deny doing. 뭐뭐 했던 사실을 부인하다.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다. 또 뭐가 빠졌죠? 아까 있는 거지. 그렇죠. keep doing이 빠졌죠. keep doing. 이거 나는 좀 부지런해지면 참 좋겠다. 맞습니까? 요 정도가 정리해주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져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래 제일 먼저 consider란 녀석도 있었어요. consider. consider 뭐 하더라? consider. 고려하다 했죠. 고려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살까 말까 고민하다. 엄마가 발렌시아는 지독한데 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랑 선보라고 얘기하죠. 선보라고. 야,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 근데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발꼬락내 대마왕이야. 근처에 가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발꼬락내는 지독하지만 돈이 많다니까 뭐래? consider meeting him 해보자 했죠. 만날까 말까 고민해보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일단 뭐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practice meeting him 한다 했죠. 만나는 걸 연습해본다 했죠. 뭐 그러다가 이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아빠 발냄새가 꽃향기처럼 느껴져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mind meeting him 하겠죠. 만나는 것이 뭐 아이 뭐야 참 즐기겠죠. enjoy meeting 하겠죠. enjoy meeting 만나는 걸 즐기겠죠. 그러다가 친구들이 막 어 너 그 냄새 지독한 애랑 만난다며 막 뭐 소문 다 났어 막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어 너 걔랑 만난다며 막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요. 너 deny meeting 하죠. 그렇죠. deny meeting 만났다는 사실이 뭐예요. 부인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계속해서 keep meeting 계속 만납니다.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막 몸에서 뭐가 막 갑자기 걔만 보면 이제 뭐 뭐야 뭐 몸에 막 뭐가 막 난다 그래서 막 종기 같은 게 막 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인드 미딩임 하겠죠? 그래서 만나는 게 꺼려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 오보이드 미딩임 피하겠죠? 만나는 걸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브업 미딩임 하겠죠? 만나는 거 포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걔랑 우리 이제 헤어져 피니시 미딩임 하겠죠? 됐습니까? 만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what에 대한 대답. 자 선생님이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자꾸 what에 대한 대답 끊어있게 했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라고 해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doing만 좋아한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도만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want to do죠. want to do 가장 대표적인 게 want to do 그 다음에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그 다음에 learn은 얘기 안 했었죠. learn to do입니다. learn도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게 아까 했는 것 중에 안 보이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아까 다 했던 거네요. 빠졌던 건 learn to do 정도만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자꾸 목적어로서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방금 전에 내용을 쭉 가르쳐주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는 애들이 있냐 하면 enjoy 뒤에는 ing만 와야 돼.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됐습니까?
enjoy 뒤에는 to do가 뭐다. 이게 내가 가르친 건 그거 아니야. enjoy 뒤에 to do가 뭐다. ing만 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enjoy tea to be healthy.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enjoy 뒤에는 doing만 와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고 시비 거느냐. 선생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being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리를 한다고. 됐습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to be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러면 선생님 enjoy는 doing만 좋아하는데 doing이 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럽니다. 자, 이 문장 끊어 읽게 해보면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즐긴다. 내가 즐긴대죠. 그렇죠? What? T를. T. 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왜?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나는 차를 즐긴다.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거는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고? Why do you enjoy T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가 될 수가 없어? 목적어가 될 수가 없고, 뭡니까? 얘는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인 거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being으로 고쳐야 된다. 이딴 시비는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enjoy 뒤에 doing만 와야 돼. 이게 아니고요. what에 끊어있기라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끊어있기라는 게. 그러니까, I enjoy to ski.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왜? I enjoy 뭐라고 쳐야 된다? I enjoy skiing이라고 쳐야 돼. 왜? 이 문장의 뜻이 뭐고? 나는 스키 탓을 즐긴다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 you enjoy?고. 암만 길어봤자 enjoy에 뭐기 때문에 enjoy 뒤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s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 이 스키란 녀석, 여기에 enjoy 뒤에 스키가 들어가야 할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에 enjoy 뒤에 스키는 enjoy에 뭐로 들어가는 거야? 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는 스키 타다를 즐기다야. 스키 타는 것을 즐기다야. 그러면 스키 타다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스키 타는 것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무슨어로서 들어가겠다? 목적으로서 들어가겠다는 얘기니까 to ski는 안 되고 뭐라 해야 되겠다? skiing. I enjoy skiing. 이렇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 I want to skiing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I want skiing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I want to ski라고 해야 된다.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원한다 해야 되니까 want는 to도 많은 목적을 가진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want 뒤에 doing이 못 온다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want 뒤에 doing이 못 온다. want 뒤에 무조건 to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 소리 하느냐. 또 이 문장 가지고 또 want 뒤에 to do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또 얘를 가지고 시비 겁니다. 뭐라고? 얘 to run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뭘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나는 러닝 머신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is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러닝 머신을 원한다는 뜻이니까 이 위에 있는 러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달리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거 어떤 동작을 동작하다의 뜻이 아니고 동작하다를 동작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일 때 난 달리고 싶습니다는 뭐다? I want to run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목적어로서 사용된다는 게 뭔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은 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끊어있게 해보겠습니다. The twins enjoy sitting in the sunlight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쌍둥이들이 즐긴다죠? 그렇죠? 무엇을 즐긴답니까? 그렇죠? 햇볕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렇죠? 쌍둥이들은 햇볕에 앉아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he twins 귀찮으니까 데이로 바꿔서. 아니 sitting in the sunlight 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 뭐라고 부를래? What
twins enjoy? What do the twins, what do they enjoy? What do they enjoy?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바꿨으니까 what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enjoy에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하고 그러면 햇볕에 앉아 있다는 sit in the sunlight고 햇볕에 앉아 있는 것으로 바꿔 쓰는 방법은 to sit in the sunlight하고 sitting in the sunlight 두 가지가 있지만 enjoy 뒤에 오려면 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번엔 the girls decided to become a doctor. The girl decided.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그 여자애가 결정을 했대죠. 그렇죠? 결정을 내렸대요. 무엇을 결정했답니까? 무엇을 의사가 되는 것을 의사 되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요? 귀찮으니까 she로 바꿔서 What did she decide? What did she?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근데 decide 뒤니까 being a doctor가 아니고 to become a doctor 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like, love, start, begin은 doing과 to do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며 의미 변화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붙입니까? 의미 변화도 없다 라는 말을 왜 붙인다? like, love, start, begin은 doing과 to do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며 like, love, start, begin의 의미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애도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걔는 doing과 to do를 모두 목적으로 가지지만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애도 있다라는 얘기죠. 걔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비교죠, 비교. 비교. try to do가 왔을 때하고 try doing에 여기서 또 오해하는 거 하나. 얘들의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누구의 뜻이 바뀐단 말이야? try의 뜻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try 할 때 같이 했던 애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try 뭐 그럼 얘부터 완성해볼까 설명을? try to do의 try의 뜻은 노력하다고 try doing의 try의 뜻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였죠. 시험 노력하다가 아니고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였죠. try to go there는 거기에 가는 것을 노력하다고 try going there는 뭐 거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롤라장이 생겼대. 시내에 롤라장이 새로 생겼대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 try to go there야? 막 거기 가려고 막 낑낑대면서 애쓰면서 가는 거야? 아니면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 시험삼아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 try going there에서 try to go there에서 그런 경우에 try going there란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이런 try처럼 이렇게 얘의 뜻이 바뀌는 거 두 개 더 얘기했고 비슷한 거였는데 뭐였더라? 그렇지. 오, 역시 장기 기억력도 괜찮은데. 뭐하고 뭐? forget과 그렇죠. remember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뜻이 forget to do의 뜻과 forget doing 또는 remember to do와 remember doing 어떻게 뜻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는 것까지 기억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이 되고 안 나기 시작하네. 자,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서 이미 교과서에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비가 내릴 거래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 이런 건 여러분들 벌써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죠.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그래서 뭐 해야 하는 거 있지 마. 우선 챙겨가야 되는 거 있지 마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orget to do의 뜻은 뭐? 미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다라 했어. 미래의 일을. 약속한 것을 잊다. 네. Forget doing은 뭐라 그랬습니까? Forget doing은?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까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forget to do는 미래의 일을 잊다고요.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잊답니다. 그럼 remember도 똑같겠죠.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고.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설명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이 포갓 투 미트 헤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섯 손인가? I forgot meeting her. 두 문장 중에 그녀를 안 만난 사람은 누구죠? 위에 사람. 그렇죠. 위에 사람이죠. 왜? 내가 잊었대죠. 그렇죠. 이 동작은 언제 할 동작인데? 미래에 할 동작인데 to meet her 해야 되는 게 미래에 있는 걸 잊었대. 그러면 나는 그녀 만나야 되는 사실이 뭐겠다? 잊었다니까. 나는 그녀를 만났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I forgot meeting her의 뜻은 뭐예요? Meeting 이 문장의 뜻은 I forgot meeting her의 뜻은 뭐예요? 똑같이 잊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뭘 잊은 거야? 그녀를 만났던 사실. 그렇죠. 그녀를 과거에 만났었는데 만났던 사실을 내가 치매 걸려서 뭐 했다? 잊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만났고 이거는 만났어요. 문장의 뜻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보고 뭐라고 수업하고 있냐? Try, forget, remember는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마치 누구처럼 love나 like, start, continue, begin처럼 둘 다 목적으로 와도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얘들은 like, love, start, begin 등은 뭐가 오든 얘의 뜻이 똑같이 그대로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try, remember, forget은 try의 뜻이 달라지고 뭐가 오면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얘도 똑같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총 몇 개의 통이 생겼습니까? 네 개의 통이 생긴 거죠. 우선 표 껍데기에 뭔가 want라고 써있어. 통 껍데기 박스 밖에 want라고 써있어. 딱 열었더니 누가 같이 막 이러겠어. 투도 어? want라고 써있는 거 뚜껑 딱 열었더니 누가 막 같이 막 이러고 있어. wish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learn to do 가 같이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박스 껍데기에 enjoy라고 써있어. 뚜껑 열었더니 뭐 finish 그쵸? 약간 practice doing, finish doing, give u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keep doing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러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like라고 써있어. 뚜껑 열었더니 love. 자 여기 빠진 것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Like, love, start, 여기 빠진 거, hat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것들이 뭐가 오든지 상관없네요. 됐습니까? Continue 스펠링 혹시 모르면 CONTINUE입니다. 그래서 he loves watching her movies. 그는 공포 영화 보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he loves watching 대신에 to watch 해서 뜻은 똑같다. 둘 다 공포 영화 보는 것을 what does he love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무엇을 엄청 좋아합니까? watching her movies 해도 되고 to watch her movies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왜 하필이면 게이브업일까? 왜 하필이면 위시일까? 왜 인조일까? 우주 마인드, 호프 그렇죠? 그다음에 마인드, 플랜, 피니시, 원트, 디사이드 우는 것을 시작했다. 무슨 시제예요? 그 아기들은 울기 시작했다. 딱 봐도 느낌이 무슨 시제입니까? 이게 잘 안 되니? 뭐뭐 한다. 쉽게 얘기해, 뭐뭐 한다, 현재, 뭐뭐 했다, 과거.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할 것이다, 미래. 그런데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슨 시제입니까? 그렇죠, 현재죠, 이건. 그녀는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 팩트죠, 팩트니까 당연히 현재죠. 그녀는 그녀의 방 청소하는 것을 끝마쳤다, 무슨 시제? 과거죠? 아니, 가고 싶다, 무슨 시제? 현재죠. 네, 이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도 모두 끝이 나버렸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혹시 여러분들 거에도 이거 프린트 되어 있나요? 이건? 내가 가렸는데 왜 프린트가 됐지? 네. 이 부분 안 해도 됩니다. 부정사 이건 부정사 파트의 거죠. 아, 보면서 쭉 숙제하시고요.
여기도 할 게 많아서. 쪼! 똥개야! 너 진짜 숙제 안 할 거야? 어? 어? 때려야지 숙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짐승이야? 어? 이게 무슨 소돼지냐? 계속해서 열심히 문법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문법이 제일 많아요. 제일 문법적으로, 문법이라는 공부 파트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못 배우면 나중에 앞으로 7년이 괴로우니까, 최소 7년이 괴로우니까. 보통 보면은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아 영어 문법 때문에 영어 포기했어 막 이러니까. 문법 사실 별거 아닌데. 끝이 있는 학문인데. 다른 파트는 끝이 없어요. 말하기 끝이 있습니까? 단어 끝이 없어. 듣기 끝이 없습니다. 다른 파트는 문법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3 때까지 하면 그게 끝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특별히 더 배운 것이 없고요. 자, 새로운 파트 제목은 뭐래요? 인터넷이요. 아니, 무슨 무슨 형식이래 뭐. 자, 문장의 형식 파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건 뭐냐? 문장의 형식은 아무 쓸데 없으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데 중요합니다. 자, 나는 이 파트의 제목을 이렇게 좀 바꾸겠어요. 문장의 형식이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할 거다. 뭐에 대한 얘기? 끊어읽기에 대한 얘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끊어읽기라는 의미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여기에 이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뭐 소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들어봤을 수가 있고요. 뭐 학교에서 뭐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4형식이니 5형식이니 6형식이니 6형식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학교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업하면서 몇 번쯤 들어본 것 같아? 얘는 별로 못 들어봤을걸? 얘는 많이 들어봤어. 그렇죠. 맞죠? 5형식도 많이는 못 들어봤을걸. 자,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문장을 보고 사실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구분하는 거. 이거 자, 이 문장 몇 형식이야? 네? 이 문장은 몇 형식이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 네. 없습니까? 근데 뭐는 할 줄 알아야 돼? 뭐는 할 줄 알아야 돼? 끊어 읽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3형식이니 4형식이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느니 뭐니 이런 건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형식, 이제 중2 올라가면 이제 5형식 문장 가지고 여기 5형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난 5형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콜 AB가 뭐였더라? 콜 AB I called her catwoman
이름 붙여줘. I called her Catwoman. We called her Catwoman. Call AB의 뜻은 뭐? A를 뭐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죠. 그렇죠? 그러면 Call AB의 뜻은 결국은 뭐예요? Call A는 B다. A는 B다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이 뭐였더라? I make her happy가 뭐예요? Make A 어떤? 이 뭐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A는 어떤 상태란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Want A to do. Want A to do는 뭐 뜻이죠? I want you to study harder. A가 to do 하는 것을 원하다. 그렇죠. A가 to do 하기를 원하다. 그리고 A가 뭐 한다? A가 do를 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에 A는 공통점이 다 동사의 바로 뒤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전부 다 무슨 어야?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주어를 설명합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어떤 주어를 설명합니까? 아니면 문장의 목적어인 A를 설명합니까? 문장의 A를 설명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걔를 보고 몇 형식이라고 그런다? 5형식이라고 안 돼요. 됐습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 이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1형식이란 얘기를 할 건데요. 1형식이란 얘기는, 자, 1형식이란 뭐 가장 기본되는 거겠죠. 뭐를 보고 1형식이라 하냐면, 뭐만 들어있는 거? 누가 뭐뭐 한다만 들어있는 형식을 보고 1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끊어있게 했을 때 누가 뭐뭐 한다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에 대한 대답만 한 거 들어있다. 끊어있게 해봤더니 누가 뭐뭐 한다가 딱 있어. 그 다음에 뒷부분 쭉 봤더니, 아니면 뭐 앞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뒷부분 쭉 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만 한 거 들어있다. 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한 거 들어있어. 그런 형식을 보고 이 형식이, 선생님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태양은 뭐 오늘 할까요? 오늘 태양은 6시에 이쪽에서, 이런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입니다. 끊어있게 해볼까요? 언제? 오늘?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누가 뭐 한다? 동쪽에서가 뜨는 거죠. 그렇죠. 뜨긴 뜨는데 누가 뜨는 거야? 동쪽에서가 뜨죠. 누가 뜬다? 태양이 뜬다. 얘를 보고 뭐랑 뭐라 그런다. 주어와 동사라 그러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얘는 뭐? Where 그렇죠? 언제? 오늘. 언제? 6시? 어디서? 동쪽에서? 이런 형식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 1형식. 됐습니까? 끊어있게 해봤더니 누가 뭐 한다 빼고 나머지는 다, 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무사라고 했죠. 그렇죠? 끊어있게 해봤더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빼고 나머지는 what에 대한 대답 하나도 없어.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1형식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기초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서 사실 이 한 페이지에서 내가 웬만한 건 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2형식. 2형식은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문법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형식은 뭐가 들어있는 걸 보고 2형식이라 하냐면 보호가 들어있으면, 이 주격보호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주격보호가 들어있으면 이 형식이라 하는데, 이 보호란 말 선생님이 무지하게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뭐 원수를 졌나 나랑? 보호란 말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솔직히 말해 보호란 말을 웬만하면 잘 아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한다고 했죠. 우리말에 보호란 말이 없고, 그래서 대신 뭐라 그럽니까?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가 뭐지? 뭐가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이 것이 것이다 될 때 보고는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명사 보호라 그랬죠.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뭐라 했어요?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호가 들어있으면, 주격 보호가 들어있으면 형식이래요. 맞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는 학생이다, he is a student.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이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무슨 동사? 어, 맞죠?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뭐? 그것이다. 뭐? 무슨 동사?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다. 근데 그만큼 달라지는 애들도 있죠. 그쵸?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so happy. You look happy. 맞습니까? look을 보고도 뭐라 그런다? 이형식 동사라고 한대요. 맞습니까? 뜻이 요만큼. 너는 점점 행복해진다. You get happy, you become happy, you turn happy, you grow happy. 이런 애들도 이형식 동사라고 할 거래요. 왜? You are happy하고 뜻이 거의 비슷하니까.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은 뭐가 한 개 있는 거? 여러분들 이 3형식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가 한 개? 뭐가 한 개?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경우에 3형식이라고 하죠.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건 아니면 whom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건 이런 걸 보고 3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형식은 그냥 안 가르쳐 주죠. 바로 안 가르쳐 주고 4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4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뭘 하면서 배웠으라? 오케이.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사준다, 만들어준다, 요리해준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라는 동사를 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땡땡 동사 이러면서 배웠어. 그쵸? 그래서 수업시간에 하도 숙제를 안 해와서 김이강에게 이 땃밤을 수여합니다. 이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라고 표현하는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 수여동사. 수여동사라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사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다? 동사의 목적어가 사형식은 뭐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다? 두 개다. 여러 개가 아니고 두 개다. 누구누구에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품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품과 what에 대한 대답이 품 먼저 오고 what 다음에 오는 형식을 보고 사형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A에게 B를 주다. B도 AB죠.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B죠. A에게 B를 말해주다가 tell AB고요.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buy AB, make AB, ask AB. 이런 것도 배웠고, 어떤 경우에 to를 쓰고, 어떤 경우에 for를 쓰고, 어떤 경우에 of를 쓴다라는 거 다 배웠죠. 네. 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격 보호라는 게 있는 거래요.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 그러니까 A는 B다. 됐습니까? 오케이. 5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I call him call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돼서 누가 뭐 내가 부르죠. 누구를 그를 뭐라고?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럼 이 문장 속에는 뭐가 숨어있냐? So, 그러므로 누구는? 그는 뭐다? 스파이더맨이라는 문장이 숨어있죠.
그래서 목적어하고 그 뒤에 있는 말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5형식하고 여러분들이 뭐하고 4형식하고 앞으로 무지하게 헷갈리게 될 예정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4형식하고 5형식의 차이점. 왜냐하면 끊어읽기 하면 생긴 게 좀 비슷해서. 이번에도 4형식 문장. I gave her a present. 이런 게 대표적인 4형식이죠. 그럼 5형식과 4형식이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끊어읽기는 비슷해 보여. 내가 gave 했다. 누구에게, her에게, 무엇을, 선물을.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선물 줬다는 얘기죠. So, 그러므로 she is a present. 말이 됩니까? She is a present가 뭔 소리예요? She is a present. 그녀는 뭐다? 선물이다.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면 그녀가 선물이 됩니까? 사람이 선물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얘가 얘가 되는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냥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m did you give a present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give her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얘는 얘가 She는 present가 아니 그녀는 선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얘를 가지고 사형식이라고 하고, 내가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면 그는 뭐다? 스파이더맨이다. 그래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주어와 동사를 세설, 그러니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게 몇 형식? 5형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책에는 뭐라고 쓸데없이 설명되어 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문장의 형식이라 무엇인가? 문장의 형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끊어읽기만 잘해라.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몇 형식이니 했을 때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이걸 할 필요는 굳이는 없다 할 줄 알면 물론 좋지만,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누가 뭐뭐 한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뭐뭐 한다? 그는 무엇이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최소한 문장이다. 뭐 빼고 명령문이나 감탄문 이런 거 빼고요. 특수문장 빼고요. 일반 문장에서. 그렇습니까? 일반 문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먹어라. 이런 문장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장 할 거예요.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지만, 여기에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목적어 한 개 있으면 4형식이라고 했고, 목적어가 두 개 있으면 4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보어가 들어있으면, 보어는 보어인데 축격보어야. 주어를 설명해. 몇 형식? 2형식이라고 그랬죠. 네. 보어는 보어인데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어. 5형식. 5형식이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문장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필요하면 넣겠고 필요 없으면 안 넣겠죠. 뭐 그 얘기입니다. 영어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 점에 따라서 형식을 나눌 수가 있다. 여기 있고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자, 여기에 일단 문장의 구성요소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문장의 그냥 구성요소가 아니고 뭐? 주요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는 뭐가 있다? 누가 뭐 한다? 무엇을? 그다음에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의 것, 명사부어. 어떠니 어떻다 될 때의 동사부어. 여기서 누가 뭐뭐 한다? 무엇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니 어떻다? 것이 것이다 이런 것들로. 자, 1형식 뭐만 있다? 뭐만 있다? 누가? 뭐뭐 한다만 들어있다. 나머지는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빼고는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en, where, how, why. 맞습니까? 아, 딱 힘들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100만 개 들어있는데, 그거 빼고 났더니 누가 뭐 한다밖에 없어. 몇 형식? 1형식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뭐 100만 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맞습니까? 한 뭐 10개 들어있다. 왜? 근데 봤더니 이건 웬이야.
다 세, 웬, 웨어, 하우 다 세렸는데 막 10개 뭔가 막 끊어 있게 막 했는데 막 되게 많은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 근데 뭐 누가 뭐 한다 빼고 난, 나머지는 나만 세려봐도 전부 다 이거는 웬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또 웬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하우에 대한 대답이고 이래. 그럼 100개가 있어도 10개가 있어도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KT dances well 하고 있죠. 우리 끊어 이렇게 해보면 여기 다 나옵니다. KT dances well. 누가 뭐 한대요? KT가 dances 한대죠. 그쵸? 그럼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does KT dance죠? 그쵸? 어떻게 춤춘다? 어떻게? 잘 말고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뭐한 남 빼고 났더니 누가 뭐 한다밖에 없네. 그러니까 미정식 일형식이다. 자 물론 내가 how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how가 뭐일 때도 있고 지금은 의문 부사죠. 왜 where이 dances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하지만 how are you 할 때 how는 I am fine이 대답이죠. 그쵸? fine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how가 뭐일 때도 있다.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형식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는 how가 의문 형용사일 때 말고 의문 부사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면 그것은 형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이 아니고 어찌잖아요. 어찌 춤춘다? 어찌? 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은 여기에 보호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다.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될 때, 이 것, 또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이 어떤. 그러니까, 보호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슨 보호와,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뭐다? be 동사가 있다. 근데 be 동사랑 뜻이 얼만큼 다른 거? 얼만큼 다른 애들도 이 형식 동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옆에 문장이 뭐가 있냐? My father is a doctor 이러고 있죠? 그래서 나의 아빠는 뭐다? 의사다. 여기에 의사라는 단어죠. 이거 의사. 근데 is랑 합치니까 뭐가 뭐됐다? 의사가 의사이다. 의사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닥터, 어 닥터를 보고 뭐라고 한다? 보호라고 하는데 명사보호예요? 형용사보호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무슨 보호다? 명사보호다. 어 선생님 자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at is your father?'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이죠. 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네. what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으면 이건 목적어가 목적어입니까? 목적어 아니죠. 목적어 아닙니까? 목적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my father loves a doctor. 이게 좀 이상한 불륜 같은데. 만약에 is가 아니고 my father loves you 바꿨다. 그렇죠? 자, 지금 어떤 문장을 비교하느냐? my father is a doctor 하고 my father hates a doctor를 비교합니다. loves 하니까 너무 불륜 같아서 이상해서 hates로 바꿨어요. 자, 이 두 문장을 비교합니다. my father is a doctor하고 my father hates a doctor가 뭐가 다르냐? 자, 먼저 my father is a doctor는 이 is 대신에 수학 기호로 바꿨어도 되는 거죠. is 대신에 쓸 수 있는 수학 기호가 뭐예요? 수학 기호요? 예. 이 is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쵸? 그니까 이 a doctor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My father는 이 문장에 무슨 어?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a doctor를 보고 뭐라 하냐면 얘를 보고 무슨 격보어? 주격보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보어가 뭐를 문장에 주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한대요. 근데 my father hates a doctor 하면은 이번엔 선생님이 이거를 끊어읽기 할 때도 my father hates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죠. 그렇죠? 무엇을? 닥터를.
그러면 여기에 hate 대신에 두모를 넣을 수 있습니까? 이 문장은 아버지께서 의사를 싫어하셨는데 나의 아빠가 의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두모를 설명합니까? 어답터가 my father를 설명합니까? 아니죠. my father의 미움을 받는 뭐예요? 미움을 받는 미움 아빠의 미움을 받는 뭐야? 대상이죠. 대상. 그렇죠? 미움을 받는 목표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닌 거야. 목적어라고. 알겠습니까? 끊어 읽기를 할 때도 그동안 어떻게 했냐? My father is a doctor는 누구는? 뭐다? 그렇죠. 이렇게 끊어 읽기 했죠. 누가 뭐 한다. 근데 얘는 누가? My father가 뭐 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끊어 읽기 했죠. 그러니까 얘는 hat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 것이다 됐으니까 얘를 보고는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주격보호, 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격보호라고 얘기하죠. 뭐 my father is a doctor도 이형식 문장이고 아버지께서는 피곤하십니다. my father is tired 이것도 이형식 문장이죠. 피곤하니 피곤하다 됐죠. 근데 여기에 is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몇 개 있죠. 그쵸? 뜻이 거의 안 변한 비슷한 뜻이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피곤해 보이십니다는 뭐죠? my father looks tired죠.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께서 점점 피곤해지십니다. my father gets tired, becomes tired, grows tired, turns tired. 그래서 얘들을 보고 선생님이 자꾸 손가락 올리면서 하트 날리는 거 아니라 했죠. 뭐 뜻이 얼만큼 다르네? 비동사의 뜻에서 얼만큼 다르네? 조금 다른 애들 보고 마찬가지 이형식 동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문장이래요. 누가 뭐 한다 뒤에 얘를 보고 뭐나 뭐에 대한 대답, 뭐나 뭐에 대한 대답, 품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 품 대신 후는 물론 쓸 수 있고요.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품을 굳이 쓰는 겁니다. 후는 주격이기도 하고 목적격이기도 하고 후는 목적격만 얘기하는 거죠. 품 대신에 물론 품을 쓸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뒤에 품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 보고 삼형식이라고 한다요. 오케이. 끊어있게 해보면 뭐 그냥 금방 나오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twins like basketball. 누가 뭐 한대요? 그 쌍디들이 뭐 한다? 무엇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they like죠? 그쵸?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몇 개 있어?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덩어리가 몇 개 있어? 한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3형식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형식 문장. 자, 간접 목적어라고 써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간접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품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학교 수업 정말 열심히 한 티가 나죠. 지금 give AB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give AB. give AB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직접 목적어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를 뭐뭐를 룰로 해석되는 걸 보고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래서 동사가 팔이 몇 개 있어서 아까는 팔이 몇 개 있어서 팔이 한 개 있어서 목적어 한 개만 가졌죠. 이번엔 팔 두 개 달린 동사죠. 팔 두 개 달린 동사를 보고 모아서 무슨 동사라고 무슨 동사 숙제를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팔 두 개 달린 동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한다? 수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모든 동사가 다 팔이 두 개 달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run. 그렇죠? 달리다. 목적어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먹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먹다. 말 됩니까? 아니요. eat은 수요 동사가 아니죠. feed. 뭐 하다? 주다. 그렇죠? feed AB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먹이로 주다. 그러니까 feed는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라는 의미하고 어울리는 동사들을 보고 수요 동사랍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다가 있죠.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수요 동사 좀 이따 수업하기 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배웠는가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A에게 B를 주다.
give a visua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make a b. 그렇죠. make a b가 있죠. make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또 뭐가 있나요? show a b.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가 있죠. 그렇죠. 또 사줄 수도 있죠. A에게 B를 by AB. by AB도 수요동사죠. 또 A에게 B를 take 어? take AB. take A to B겠지. get AB가 있죠. get AB. get AB가 뭘까요? AB가 B를 지을 뭐래? A가 여기에 있는 게 주어고요. 다 목적어거든요, 여기 있는 거죠. get A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겠죠. 브링 AB는 A에게 B를 갖다 주죠. A에게 B를 갖다 주다겠죠. 데려오다. 수요동사 또 뭐가 있을까요? A에게 B를 물어볼 수도 있죠. 뭔데? ask AB죠. May I ask you a question? 그럼 A에게 B를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A에게 B를 가르쳐 줄까? 배우는 겁니까? teach AB 하면 A에게 B를 가르쳐 줄까겠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A에게 B를 요리해 주자는 건 뭘까? cook AB. A에게 B를 그려주잖아요. draw AB. paint AB. draw AB. 됐습니까? C는 뭐예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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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죠. 얘는 수요동사가 될 수가 없죠. A에게 B를 보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수요동사가 될 수 없는 뜻이죠. 됐습니까? 수요동사 좀 이따 배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예문으로 나온 건 Andy gave the girl a present죠.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Andy가 줬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그 소녀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물을 모았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3형식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고 그때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다 배웠죠. 그다음 5형식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번에는 아까는 주격 보호였는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래요. 자, 이 목적격 보호라는 게 뭐냐? 주어를 설명하는 게 주어의 상태나 주어가 어떤 것이라든지 주어가 뭐뭐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든지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든지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 보호라고 한답니다. 뭔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연문장 볼게요. The news made him happy. 누가 뭐 했대요? made 했대죠. whom 어떤 상태? So he 시제가 뭐니까? 그러니까 he was happy 라는 문장. The news made him happy 라는 문장에 he was happy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아, 안 들어있습니까 갑자기? 문장의 뜻이 그 소식이 그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기쁨이라는 상태.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는 행복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였던 녀석을 원래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바꾸고 주어로 바꾸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던 녀석을 뭐로 바꿔서 동사로 만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는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5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의 뜻이 뭐였어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a는 어떤 상태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어는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었더라? 보어는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었더라? 뭐가 뭐 될 때랑 뭐가 뭐 될 때가 있었어요? 것이 다 될 때와 뭐 어떤이 어떻다 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어는 무슨 보어, 지금은 무슨 보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죠. 그 다음에 명사 보호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 뭐? call a b나 또는 name a b가 있죠. call a b의 뜻이 뭐였어요? a는 무엇인가? 그렇죠. so a is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a는 b다. 그렇죠. 자, give AB 하고 뭐가 다릅니까? give AB 하고 call AB의 차이점은 give AB는 뭐였어요? A에게 B를 주는 거죠. A에게 B를 주면 그러므로 A는 B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면 그녀가 선물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몇 형식이 못 되는 거야? 5형식이 못 되고 4형식인 거죠. A는 B다 아니다? A는 B가 아닌 관계죠. 하지만 call AB는 A는 B다의 관계죠.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 그러니까 얘는 5형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때 call AB나 name AB는 무슨 보호를 사용합니까?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명사 보호를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어떤? 그때는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죠. 그렇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A B want a to do,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 나는 네가 거기에 가 원한다. 무슨 영역법?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이고 명사 영역법이고 무슨 보어? 명사 보호가 되는 거죠. want a to do도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란 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럼 이거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I want 이강 to do homework. 그렇죠? I want 이강 to do homework. 그렇습니까? 나는 이강이가 뭐 하는 것을 숙제하는 것을 원하죠. 이강이가 그렇죠? 수민이나 성빈이처럼 말을 잘 듣는 학생이라면 so 이강 does homework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이 뭐랑 뭐가 되고 있어? 동사가 되고 있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형식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5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But he doesn't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웬만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뭐 여기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직접 목적어로 한다라고 뭐 돼 있습니다. 자, 1형식 경과 문장 끊어읽기 시컨 하고 났더니 여러 토막이 나왔지만 나머지는 전부 뭐에 대한 대답밖에 없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없고 출연했더니 뭐밖에 안 남더라? 네? 걔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끼치죠. 뭐밖에 안 남더라? 누가 뭐 한다 밖에 없는 문장을 보고 뭐라 한다? 이런 문장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선생님 공부할 때도 이러한 뭐 그러니까 이게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의미가 완전한 문장을 이런 게 문장이다 한다 이따구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렇습니까? 네. 자, 의미가 완전한 게 아니고 의미가 완전한 게 아니고 뭐밖에 안 남더라. 누가 뭐 한다 빼고는 뭐밖에 안 남더라. When, where, how, why밖에 안 부사밖에 안 남더라가 이 형식 문장입니다. 부사가 빠지면 의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한 게 아니고 형식이 완전한 거라고 해야 돼요. 부사가 빠지면 의미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선생님 공부할 때도 자꾸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나이 때 혼자 영어 공부해서 하우 같은 거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혼자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 어?
내가 설명해준 뭐 이딴 거 필요 없고 뭐 누가 뭐 한다 빼고 뭐밖에 안 남더라? 몇네어 하와 와이밖에 안 남더라. 이게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있게 해봅시다. 이게 진행장이 있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The Boy Cries at Night 이라고 치자. 그냥 The Boy Cries가 아니고 The Boy Cries at Night 라는 문장이었다 치자. The Boy Cries 뭐? The Boy Cries Very Hard at Night 이었다 치자 원래 문장이. The Boy Cries Very Hard at Night 이었다 치자 원래. 그럼 누가 뭐 한대요? The Boy가 Cries 한다. 그쵸? Very Hard. 매우 힘들게. 매우 세게 이 말이죠. 매우 세게. 저 매우 강력하게. 언제? 밤에.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쵸? 그러니까 얘들은 형식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 또 더 붙여보자. Because he is hungry가 또 붙었다 치자. The baby cries very hard at night because he is hungry. Because he is hungry. 무슨 뜻이고? 그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The boy cries very hard at night because he is hungry 였다 쳐도 그 형식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형식이 뭔 소리? 문장의 길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끊어있기만 잘하면 땡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이 이거였다 치자. The boy shouted at me because I was in the.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안 쓰겠지만. 원래 문장이 The boy shouted at me because I wa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였다 치자. 누가 뭐 했대요? 너 보이가 샤우티드 했대죠? 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이제? 누구에게? 그렇죠. 미였으면 whom이죠. 근데 and me니까 뭐예요? where가 되는 거죠. where.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나에게로. because I wa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왜 소리 지르니? 그래서 이렇게 길어도 몇 형식 다 출연했더니 이거는 where고 이거는 why야. 그럼 몇 형식이라? 이 형식이란 말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이 형식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뭐 완전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완전하는 얘기는 이거는 치웁시다. 의미가 아니고 뭐가 문법적으로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로 의미가 완전한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완전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의미는 동사가 빠지면 의미가 완전할 수가 없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전달 안 되는데요. 문법적으로 아까 전에 문장의 주요 구성 형분 다섯 가지를 얘기했었죠. 아, 네 가지군요. 그렇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주어 동사밖에 없고 여기에 목적어 cr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없죠.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상용식일 건데 상용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보어 있습니까? 보어도 없죠. 목적어 없죠. 보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 2형식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형식 문장에는 부사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결정에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도 위에 딱쟁이 않겠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도 일형식은 일형식이다. 그래서 Sue runs fast. 누가 뭐 한대요? Sue가 runs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네. 아, 왜입니까? 어떻게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They lived near the park. 누가 뭐 한대요? They가 lived 했답니다. 그렇죠? Near the par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출연해니까 얘들은 자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필요하죠. 하지만 뭐는 아니야. 목적어 아니죠. 보호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다? 누가 뭐 한다밖에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간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를 찾아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 이거 어렵죠. 형용사와 부사 파트 공부하면서 했던 거죠, 이거. 오케이. 어떤 덩어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만 찾는,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 끊어 읽기를, 여기에 주의사항은 뭐 하시오? 끊어 읽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는 한 덩어리네. 왜?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중국어 동사를 찾아라. 누가 뭐 한다 찾으래. 누가 뭐 한다 찾아라. 끊어 읽기 하란 얘기도 이것도 다 끊어 읽기 하라.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뭐 어려운 표현은 별로 없네요. 디사이드가 뭐예요? 그건 디사이드고요. 디사이드 무슨 뜻인지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 힌트는 B로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소녀가 미소 짓는다는 당연히 현재 시제죠. 우리 오빠는 운전을 아주 잘한다도 또 현재 시제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수민이 워크북 편집은 했어. 그거 추가로 숙제 해서 안 된 사람. 그래. 그랬네. 오늘 몇 시야? 해바퀴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아, 네. 얼른 말이다, 야. How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응? 다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뭐하는 동물이 됐어? 이렇게? 오, 아 이거 그거구나. 그 단어 밑에 있던 거 얘는. 네. 안 그래도 이건 왜 있는 거지 싶긴 했어요. 왜 있는 거지? 근데 그거 보니까 단어 좀 어떨 때 쓰인 건지 모르겠는 거 되게 중요한 가더라고. 어제 경험했어요. 야, 너 뭐 국어 뭐 조금 좀 얘기하는 거? 뭐야? 국어 말해, 국어.
뭐 그래? 어제 말씀해 주셨던데. 싱크빅에서 하는 거랑 싱크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의 스펙이 원하는 거랑 많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허접했네. 근데 좀 이제 좀 쓸만하더라고. 그 쓸데없이 PC를 안 써도 된다는 거. 요새 학교 생활은 어때? 왜? 아, 진짜. 할 일이 없는데. 할 이유 없는데 나와야 되는 게 좀 짜증나. 왜? 네. 왜 할 이유 없어? 형이 다 자고, 다른 일 안 자고 뭐라 해. 그냥 수업만 해. 그리고 오. 그게 뭐지? 와, 저희 반에 반가워 한 원래 총 와야 되는 게 25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제로 보는 애들 한 10명 정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쌤들이 뭐라 하냐 안 하냐? 일단 안 한 쌤들 있고 한 쌤들 있거든요. 일단 저희 담임 쌤은 아침 조례도 안 하고 조례도 안 하기 때문에 스카이 반 애들이 똑같은 짓 하면 어떡하냐? 스카이 애들 똑같은 해도 뭐라 해. 아 그래? 일단 방과후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쌤이 아닌 이상 다 풀고 나갑니다. 근데 스카이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한 애를 보긴 했는데 그런 애들은 강제로 하는 거라고. 니들은 강제하는 거 아니고? 저희는 강제예요. 그래. 선생님, 근데 강제로 나와서 밤 10시까지 있어야 돼. 학원 가는 날이.